이곳은 선문대학교 SUBS 리포터 이유림입니다. 오늘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문대 동제와 그럼 지금부터 축제를 즐기는 선문학우 분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뿅! 일단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용의자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저희 용의자가 전단지 붙어 있는데 그 세 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시면 소주 한 명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이벤트로는 이제 동성끼리 네 명 이상 오시면 소주 한 명 드리고 있고 여덟 명 이상 오시면 두 명 드리고 있습니다. 학우분에게 축제란? 아 저희 즐거운 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여러 여자 학우분들이 굉장히 예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형 만나셨나요? 이상형은 정말 많습니다. 네. 솔로세요? 당연합니다. 여자 옆에 어떠세요? 동기분 어떠세요? 아, 제 스타일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과 누구신가요? 저 토모코마과 최창원입니다. 아, 여기 지금 뭐 하는 곳이죠? 지금 물풍선 맞추면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저희 회장님과 던질까도 괜찮으신가요? 네, 여기서 저희 중에서 지목하시면 돼요. 네. 국제관계학과 1, 1학번 학회장 주창신입니다. 와, 국제관계학과 이번에 뭐 만들죠? 저희는 콘치즈, 어묵탕, 제육볶음, 그리고 골뱅이 무침이에요. 거기서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골뱅이 무침이죠, 당연히. 주점하면서 힘든 점은 없으세요? 아니, 저희 1, 6학번 친구들이 너무 잘 도와줘서 네,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회장이랑 너무 내 새끼니까요. 네, 이번 축제 때 가장 기대되는 공연이 어떤 것일까요? 담비노. 아 섹시한 여자 좋아하시나봐요. 솔로라. 아 네. 솔로세요? 공개곡 한번 하겠습니다. 연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혹시 인터뷰 하나 가능하신가요? 인터뷰 낯을 먹는 교수님. 낯을 먹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SUBS입니다. 네. 네, 네 교수님에게 축제란. 나에게 축제란 인생에 있어서의 활력제. 와 교수님에게 낯설이란? 하루에 있어서의 활력제. 와 좋습니다 교수님. 국제관계학과 파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국제관계학과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1, 1학번 김유빈입니다. 네, 네 지금 여기 사회복지학과인데 여기 토목고학과에 네. 지내고 계세요. 네네. 네. 네, 어떤 게 가장 맛있나요? 지금 여기보다 저 문어꼬치가 맛있어요. 문어꼬치. 아 진짜 맛있어요. 학우분에게 축제란? 저요? 젊음. 아 젊음 같은. 네 좋습니다. 혹시 몇 학년 되신가요? 저 4학년이요. 아 마지막 축제이신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아 좀 뭔가 이게 외로워요. 아 외롭습니다. 친구들 다 졸업해요. 다 졸업해갖고. 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학우분에게 축제란? 축제란 파티? 파티 시각 디자인과 이번에 뭐 하고 있죠? 저희 이번에 시각 디자인학과는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해나 그리고 칵테일도 팔고 추로스 페인팅을 하고 있어요. 아 가장 지금까지 많이 팔린 게 뭔가요? 가장 많이 다 많이 팔렸지만 가장 많이 팔린 건 일단 저희 추로스는 완판이 됐고요. 네네. 해나도 이제 다 나왔고요. 칵테일이 그래도 지금까지 제일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 페인팅 너무 기분 좋았고요. 네. 처치할 때마다 얼굴이 간지러웠지만 완성도가 너무 좋아서 이 시각 디자인 학과가 심해 좋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아, 네. 학우분에게 축제란? 저에게 축제란 땀? 왜냐면 이제 진짜 놀아야 되거든요. 한 달 정도로. 네,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막걸리만 한 잔 먹었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 스포츠과학과 1, 6학번 이슬입니다.
더비질 너무 많이 줍니다. 더비질. 여기서 가장 뭐가 맛있었어요? 막장. 안녕하세요. 저희 SBS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영화과 1학부 임윤경이에요. 네, 맛있게 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소리 질러. 예. 오늘 공연 가장 기대되시는 게 어떤 거? 민진호요. 민진호에게 한마디. 민진호 씨 사랑해요. 여현우입니다. 와, 오늘 침대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이요? 지금 함께하는 자리가 너무 재밌습니다. 계시는데? 교수님 계신가요?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학우분에게 축제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축제. 왜 힘드세요? 지정하셨나요? 일하다가 왔어요 지금까지. 지금 약간 쉬는 타임인데 저희가 네. 오늘 공연 중에 가장 기대되는 공연이 있다면? 아, 빈지노 있잖아요, 빈지노. 아, 남성분들은 많이 밤비노를 외치시던데, 빈지노를. 아, 밤비노를 깜빡했네요. 밤비노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이렇게. 오늘 이쁘게 춤춰주세요. 여기는 다른, 축제와 다르게 너무 이국적인 분위기가 납니다. 인터뷰하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동료 학생회장 미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떤 음식을 만드나요? 여기는 제일 많이 파는 거 양꼬치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도 완자꼬치 있어요. 야채꼬치도 따로 있어요. 야채꼬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번 축제 때 이거 음식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 있으신가요? 제일 좋아하는 점이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세고요. 안전점은 제가 고기 많이 안 가져왔으니까 지금 다 떨어졌어요. 손님이 많이 기다렸어요. 아, 아쉽네요. 보니 벌써 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축제를 함께해 주신 학우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SUBS 리포터 이유림이었습니다. 다음 축제도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하나 둘 셋 뿅! SUBS 화이팅! SUBS 화이팅! SUBS 화이팅! SUBS 화이팅! 화이팅! SUBS 사랑합니다. SUBS 화이팅! 화이팅! SUBS 화이팅! SUBS 화이팅! SUBS 화이팅! SUBS 화이팅!